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몸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여전히 바쁘게 덕분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계속 그 기도는 많이 다니시던데 네.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역시 저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진 무당들은 좀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네. 네. 아, 그래도 건강도 관리 잘 하시고 네. 지금 현재 활동도 되게 네. 활발하게 하시네요. 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집들도 많이 빌어줘야 되니까 네. 다니면서 이제 뭐 산이고 바다로 다니면서 많이 빌려면은 제가 좀 건강해야 돼서 체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 네. 7월 달에 이제 네. 운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2띠의 운세를 짚어드릴까 해요. 여러분, 쥐띠는 참 영리하고 잔머리가 좋죠. 네. 저도 쥐띠랑 인연이 참 많은데 쥐띠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리고 참 장꾀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노력도 많이 하세요. 부지런하잖아요, 쥐들이. 네. 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부지런한데 그런 면모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쥐띠분들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지런도 하고 근데 이제 쥐띠가 사실은 지금 양력으로 7월인데 네. 음력으로는 음력 5월달 달이에요. 이제 윤달이 있어서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조금 늦게 가고 있는데 네. 음력 5월 달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음력 6월 달이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음력 5월 달에는 지금 이제 양력으로 7월로 말씀드릴게요. 네. 7월 달에는 쥐띠가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음력 5월 달에 네. 말달이거든요. 말달. 그래서 사실은 이제 쥐띠랑 말띠는 상충살이 끼어서 사이가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충이 되기 때문에 네. 쥐띠분들이 이 말달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게 충이 있다라는 건가요? 네. 항상 그렇죠. 뭘 좀 조심하시고 그래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달인 건가요? 네. 아, 네. 25세 네. 병자생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25세 병자생분들은 이번 7월 달에 자리를 잡을 운이 높게 들어와 있어요. 자리를 잡을 운이요? 네. 충이 들어와 있지만 네. 25세 분들은 자리를 잡을 운이 높게 들어와 있어서 네. 이럴 때에 취직이라든지 시험 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동 변동수도 있으시고요. 네. 문서운은 없으신데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있으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취직 직장운을 잡는다든지 이런 변동수에 있어서 학교에서 직장으로 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직장에서 직장으로 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성운도 있으세요. 그래서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운이 있는 달이다 하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운이 들 때에는 바람도 같이 불어요. 바람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글한테 새로운 인연이 들면 좋은데 네. 임자가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인연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일어서 이럴 때는 좀 바람기가 발동을 하죠. 바람기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선생님. 네. 그리고요. 37세 네. 37살 갑자생분들인데요. 네. 갑자생분들은 37살이 되셔서 이번에 이제 올해 성주운이 성주운, 대운이 10년짜리 대운이 드는 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음력으로 5월달이지만 네. 음력으로 10월 상달이 되면은 이 대운을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성주운이 들을 때에는 좋은 운도 들어오는데 풍파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주운을 잘 받으면 그 풍파보다는 좋은 운을 받아서 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운을 놓치시지 마시고 이 다음에는 10년 후에 47세에 들어오기 때문에 37살이 지나면은 10년간 좀
그게 막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성주운이라는 거. 다른 운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대운의 성주운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후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37살에 조금 여유가 되시면 꼭 10년 대운인 성주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이 37세 갑자생인 분들은 네. 직장의 이동이나 변동수도 들어와 있고요. 네. 아까 이제 25세 병자생 분들처럼 네. 이런 이동 변동수가 있을 때에는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좋은 집을 터를 밟아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운이 들어오는데 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통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통사고. 사고수가 들어와 있으세요. 사고수. 예. 그리고 몸수도 안 좋으세요. 이것도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하신 5월달 말달이라서 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요. 아, 네. 네. 그 중에서도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대가 있거든요. 네. 다 그렇진 않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37살 갑자생 분들은 특히나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몸수가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괜한 걸로 이렇게 병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서 변동은 없으세요. 문서 변동은 없고요. 네. 문서 변동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예를 들면 이제 회사 자기가 이제 사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면 이런 문서를 새로운 문서로 변동한다든지 이런 문서 이동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네. 다음 나이 때는 어떻게 되죠, 선생님? 예, 네, 49살 네. 임자생 분들이세요. 네. 네, 임자생 분들은 쥐띠 중에서 지금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띠에 속하세요. 네. 나이대에 속하세요. 아. 왜냐하면 지금 49살이면 9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안 좋고요. 이럴 때일 때 이제 금전도 막히고 되는 일도 없고 앞길이 자꾸 막히거든요. 네. 새로운 일을 벌리지 않으셔야 돼요. 9수도 9수지만 네. 운이 너무 안 좋은 또 7월 달이 지금 안 좋은 상충이 낀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49세 임자생 분들은 올 한 해를 전부 오롯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좋은 달은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올 한 해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음력 5월 달인 양력 7월 달 네. 이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죠. 아. 그래서 금전도 막히고 되는 일도 없고 앞길이 자꾸 막히고 그리고요. 부부간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 부부간에 이별수도 들어와요. 그래서 괜한 일로 싸워서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수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잦은 다툼을 피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한쪽에 조금 화가 나 있으면 좀 피하셔서 요럴 때를 모면하면 되시거든요. 요렇게 안 좋은 달에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요럴 때는 조금 한쪽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럴 때 또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다퉈서 이별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네. 바람이 날 수도 있잖아요. 바람이요. 예, 바깥으로 나가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밖으로 돌다 보면은 괜한 여자가 꼬이고 괜한 남자가 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바람 나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61세 경자생 해볼게요. 네. 61세 경자생 분들 올해 환갑이시죠? 네. 환갑이신데 요 환갑 잔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환갑 잔치를요? 네. 환갑 잔치를 그러니까 요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집안에서 연기를 피우지 말아라. 연기를 피우지 말아라. 네. 연기를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굉장히 거대하게 했잖아요. 네. 환갑을 넘기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명들이 짧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거대히 해서 막 뭐 불도 지피고 음식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초대해서 북적북적 시끌시끌 네. 이렇게 시끄럽게 보냈어요. 근데
안 좋을 때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피우고, 음식을 해서 냄새를 피우고, 사람들을 불러서 시끌시끌 북적북적 하게 되면은, 네. 이럴 때더안 좋은 게 치여서 단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명이요? 네. 그래서 61세 환갑을 못 넘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꼭 환갑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다 61세에 다안 좋은 건 아닌데 본인들이 안 좋은 해운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번 이제 경자년에 요 경자생들, 요 61년, 61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네. 집에서 크게 이렇게 시끌시끌 음식 해대고 뭐 연기 나고 이렇게 냄새 피우는 건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되도록이면 그냥 직계 가족끼리만 간단히 밖에서 외식으로 간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간단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이번 달이 생일이신 분들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네. 이번 달에는 여행도 가지 마시고요. 물가 조심도 하시고요. 네. 특히나 상갓집을 안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상갓집을 가셨다가 주당을 맞아서 괜한 봉변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네. 상갓집 갔다 와서 탈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상갓집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61세 경자생분들도 사실은 올해가 회갑성주, 성주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환갑을 못 넘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61세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편하고 말년도 편하려면은 이 환갑성주를 잘 받아주셔야지 그 다음에 10년이 또 평탄하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환갑성주를 잊지 마시고 잘 받으셔야지 그래야 자손도 편하고 집안도 편하게 돼요. 네. 네. 금전은 좀 답답하고요. 맘먹은 대로 좀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별로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몸수 조심, 아까 이제 여행 물가 조심, 뭐 사고수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 몸수 조심하시고요. 망신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환갑성주를 잘 받으셔서 네. 앞으로 5월, 올 10월 달부터 이렇게 환갑성주를 잘 받, 음력 10월 달입니다. 네. 음력 10월 달에 환갑성주를 잘 받으셔서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잘 평탄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네. 경자생분들은 네. 그러면 생일은 조금 건너뛰시고, 네. 생일 잔치는. 네. 그리고 환갑성주는 10년에 한번 기회인데, 요번에는 그 61세에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주는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10월, 음력 10월 상달에 받으시는 거예요, 성주는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주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네.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성주운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까 해요.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시간에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성주운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남자분들이 성주운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10월 상달에 받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성주운을 받으면 받을 경우에는 대주가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할 때는 성주운이 아니라 재수굿으로 해서 받습니다. 재수굿으로요. 네. 재수굿으로 재수 성주운의 그 격으로 받는다 그 말씀인 그렇죠. 거죠? 재수굿 명목으로 받지만 그 네. 성주운이 드는 해에 받기도 해요. 아, 네. 그때 같이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주운이 들어올 때는 모든 이제 성주운이 들어오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뭐 네. 27, 37, 47, 51, 61, 67, 77 이렇게 가는데 그런 나이대에 이 성주운이 들어오는데 성주운이라는 게 10년 대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은 게 같이 나쁜 게 반, 좋은 게반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쪽을 선택하면 제가 좋은 쪽을 받아들이면 좋은 운으로 10년을 가는데
나쁜 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주운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나쁜 운을 같이 받아서 나쁜 운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10년이 참 힘들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주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주운을 받으셨으면 다른 건 못해도 성주운 10년 대운인 성주운은 놓치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경자생 분들까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